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3일 월요일 셀티론 삼형제와 바이오준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쇼킹한 하루였을 겁니다. 우려하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안 좋아요. 수급이 안 좋고 특히나 코스닥은 수급이 개인에 의해서 올라오기 있기 때문에 닥터K가 좋다고 말한 적 한도 없을 겁니다. 2주 동안 내내 야 이상한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수급 안 좋아요. 코스닥은 쳐다보라고 말하고 싶지가 전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3.72%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니고 개인들이 끝까지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더 폭락할 수 있다. 간단하게 오늘의 시황에서 나중에 점검해 보시고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주변국을 관세 내지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꿇어 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주변 나라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예전의 냉전 시대와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역으로 전쟁하고 있고 힘으로 돈으로 총칼 대신에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는 관망해야 된다 생각하고 장 초반에 많이 밀리기 전에 아침 방송했습니다. 던지라 그랬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던지고 나중을 기약하자 그랬어요. 이거 아침에 던졌으면 이거 안 두들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던졌으면 안 두들 맞았어요. 자, 바이오주 체크하자면요, 셀트리온 4% 밀렸어요. 4% 밀렸는데 외국인 매도가 제법 있습니다. 자, 그나마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을 때 닥터K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쉽지는 않아 보이나 이것을 뚫고 올라가야 그 다음에 매수를 한번 논해볼 수 있겠다 했는데 밑으로 힘없이 밀렸습니다. 자, 지지 저항권이 25만원과 그 다음에 여기 26만원권이 지지권인데 26만원권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25만원 인근까지 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저항받는 권역에서 위로 올라타줘야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밑으로 밀려버렸어요. 4.3%. 이것도 외국인 현재는 크게 매도 안 잡히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밑으로 열려 있습니다. 82,000원대까지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40일에 지지를 받을지는 내일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4.92% 하락.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한 상승 이후에 크게 밀리고 있어요. 바이오주 위험합니다. 그나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양호한 편이에요. 왜?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붙이면서 올렸기 때문에 밑으로 적당히 조정받으면 모르겠으나 일단은 접근금지입니다. 바이오주들 다 지금 약하기 때문에 접근금지. HLB도 강한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밀렸어요. 3%. 신라젠 역시 21을 지지하지 못하고 8.46% 강하게 밀려버렸습니다. 이것도 밑에 45,000원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모양이니까 접근금지입니다. 네이처셀 쳐다볼 이유도 없습니다. 한미약품 반등 시도 나오다 오늘 7.44%로 대박 밀려버렸습니다. 이거 깨지면 41만원대 깨지면 이제 상당히 문제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메디톡스도 여기 깨졌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면 안 돼요. 바이로메드도 여기 간들랑간들랑하고 있는데 3% 하락입니다. 이것도 추세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좋지 않다. 댓글 잠깐 한번 읽어보자면요. 신용 쓰는 방법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신용 쓰지 마세요. 미수도 쓰지 마시고요. 신용 미수가 같은 말이겠지만
여러분들 빠지기 시작하면 끝장납니다. 3일 안에 끝장나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자, 생각대로님 어서 오시고. 자, 제가 셀트리온 강성 수주에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그널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여기까지도 기다리자 그랬어요. 여기. 자, 여기가 강한 저항대 28만원 못 넘어간다. 그럼 계속 기다리자니까 그럼 어떡할 건데? 언제 사는데 하길래? 뛰어넘고 난 다음에 다시 누를목 주면 사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뛰어넘고 난 다음에는 매수 가담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 과정들 다 패스하고요. 여기서 사서 4일, 5일 동안 홀딩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시그널, 여기가 저항대였는데 돌파하고 나면 60일 인근인 여기가 28만원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5일 동안 홀딩했어요. 그때 시장 상황이 반등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 걸다 판단하고 그 이후에 밀릴 때는 이제 던지자 그랬어요. 자, 사자 할 때는 강성 주주들에게 제가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꿋꿋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 중장기 하신다고 하락 오늘 4% 그럼 다 두드려 맞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들,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돼요. 28만 깨지면 밑으로 열려가 있는데 왜 들고 계십니까? 밑에서 단가 났다고요? 토해내는 거는, 수익 중에 토해내는 거는 은밀하게 따지면 손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되고, 25만 오게 되면 여기를 지지를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지 못하면 22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한 위험을 고지를 드리고, 매도 시그널 나오면 오늘 매도해야 돼요. 이평선들 위에 다 있고, 밑으로 열릴 게 눈에 보이는데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장도 박살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던졌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25만원에서 수도 안 한다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벌써부터 추세 무너지니까 던지고 셀트리온을 집중을 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개를 다 갖고 있다면. 그것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여기서 짧게 들어간 적 있어요. 여기서 들어간 적도 있고요. 여기서 짧게 들어가서 바로 천원 손실보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왜? 밑으로 열려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방송 들었을 겁니다. 천원 손실보고 던졌다면, 자, 여기 인근이니까, 며칠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8월 2일입니다. 8월 2일로 가보죠. 자, 여기서, 기업님 던졌고, 하루 쉬고, 여기서 10주 들어가 볼까요? 10주는 들어가 볼만 하겠네. 왜 터냈으니까. 하루 더 기다린 게 맞다고 전 말씀도 미리 드렸어요. 그 다음날 횡보권이고, 자, 여기 인근에서 그럼 10주 더 들어가 보자.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여기 저점 깨지면 던져야 된다 하면서, 천원 손실 보고 던졌어요. 천원 손실 보고. 그죠? 여기 얼마입니까? 27만 8천원 아닙니까? 지금, 18,000 빠졌어요. 18,000. 몇 프로 빠진 겁니까? 그죠? 많이 빠졌어요. 그러한 추세의 흐름이라든지 오늘 초반에만 던져도 크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4%를 두들 맞았는데 초반에만 던져도 온봉이 이렇게 빡 떨어질 때 추세 다 무너졌거든요. 그때만 던져도 오늘 안 두들 맞는다 이거죠. 오늘만 안 두들 맞는 게 아니라 내일 하락하는 것도 안 두들 맞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댓글 잠깐 읽어보자면요. 지인이 셀트리온 게시판 소개해서 거기 한참 동안 보다가 떨어지는 거 손절도 못해서 이 모양 됐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존버, 단타, 뭐 적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버틴다고 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들도 닥터케이가 제시한 대로 적당히 팔아먹고 다시 사고 하면 훨씬 수익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죠.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25만 깨지는 순간 하, 여러분들 손실 커질 수 있어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으로 따지자면 여기 라인입니다. 8만 원 라인. 닥터케이가 옛날엔 셀트리온 제약 사자 그랬어요. 옛날에. 여기 인근에. 이런 때는 사자 그랬어요. 실제로 많이 수익 내기도 했고, 여기 기관 외국인 매수세 보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리바이벌 될수 있는데 한번더 보여드리죠. 4월달 초반에 보시면 돼요. 4월달 초반에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제약 잘 가는 거 보고, 잘 가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 잘 간다는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싹쓸이 하는 거 보고 밀었어요. 보이시죠? 4월 초반에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싹쓸이하고 싹쓸이. 그래서 사세요 해가지고 사고 팔고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아 별로네요. 여기 아직 멀었고요.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8만원 대 깨면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8만원 깨졌어요. 그리고 반등 나왔지만 밀릴 자리에서 당연히 밀린 겁니다. 여기 이상한 게 아니에요. 20일 저항을 당연히 받는 자리에서 당연히 받은 겁니다. 이제 240일 여기 66,000원 깨지면 이것도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5만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겁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92,000원대죠, 대략. 여기가 65,00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26,000원 정도 갭이 있어요. 26,000원. 그럼 여기서 만약 26,000원을 빼게 되면 대략 4만원까지도 열려 있고요. 이렇게 4만원까지도 열려 있고, 여기서 26,000원. 여기서 26,000원 빼면 대략 5만원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목표치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하락폭만큼 밴드로 빠지면 4만원 초반이 열리가 있고요. 여기서 반등한 여기 시점에서 밀리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열려가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48,000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목표치가. 이것을 못 지키면. 그런데 들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언제 던지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버티다 버티다 맨 마지막에 던져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극도의 공포감에 딱 시달리는 그 순간에 딱 멈추고 반등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신용 미수 물량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버티다 버티다 안 되는 그 순간 깨지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미리미리 끊었어야 돼요. 오늘 못 끊은 분, 내일 만약에 장대 연봉으로 2, 3% 빠지잖아요.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요. 끊으셔야 돼. 느티나무님도 가지고 계시죠? 오늘 던졌습니까, 혹시? 안 던졌으면 안 돼요. 안 던지면 안 던질수록 손실폭 커집니다. 해림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10만 7천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고 계시죠? 여기서 던져야 되고 여기서 던졌었어야 돼요. 아직 안 던졌죠? 더 빠져요. 여러분들 손절 라인 안 지키시면 손실만 증폭될 뿐입니다. 올라가면 어떡하는데? 어쩔 수 없죠. 더 빠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리라니까요. 이런 자리 더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왜 음봉은 빠지는 게 정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요?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기서 올라가기보다 빠질 확률이 훨씬 높다고요. 이것도 못 지키면 8만 못 지키면 7만 7천까지도 열려 있고 7만도 열려 있어요. 이것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댓글도 좀 볼게요. 자, 셀트리온을 20만, 25만 사이에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난다. 자기들이 책임진다 그러던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지우 선수가 또 무조건 매수기에는 2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무조건 매수기에는 저는 더 위에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많이 빠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추세를 유지하면서 더 강하게 갈때더 위에서 사서 더 위로 팔아먹는 게더 좋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밑으로 꼬꾸라졌는데 20만 원 왔다고 잠시는 좋을 수 있겠죠. 밑으로 쳐져버리면 20만 못 지키면 더 따골팝니다, 여러분들. 추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추세, 하락, 상승 이후에 하락 조정 멈추고 반등 시도 나오다가 깨졌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밑으로 푹 깨지기보다는 단기 박스권 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상승으로 전환 못하고 밑으로 처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시점이에요. 강하게 달라들 시점 아닙니다, 셀트리온. 20만 원 아래로 오면 물타기 해야 될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필룩스. 필룩스 매수 가격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필룩스 매수 가격 21만 원, 아, 21,000원이요? 던질 수 없는 사람은 왜 던질 수가 없죠? 매도 버튼 누르면 던지지는데요. 손실이 크다고요? 손실이 크다가 안 던지면 손실 더 커집니다. 네이처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가 두들 맞았어. 자, 28만원에서, 아, 28,000원에서 한가 두들 맞았거든요. 아, 손실이 30% 났어. 너무 커.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5,000원으로 빠졌어, 5,000원으로. 이해되십니까? 닥터케이 5,000원 온다 그랬어요. 왔어요, 5,000원이. 거짓말입니까? 5,000원 올수 있다 했어요. 왜냐하면 3만원에서 여기 15,000원이니까 15,000원 빠질 거 있다. 그럼 여기 2만원이잖아요. 15,000원 빼면 5,000원 온다 그랬어요. 제가 앞에 방송 보세요. 3만원에서 15,000원 빠졌기 때문에 반등 2만원까지 했기 때문에 15,000원. 야,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목표치는 5,000원까지도 보입니다 했어요. 5,000원 왔어요, 5,000원. 여기서 손실 크다고 버틴 사람은 손실 더 증폭됐어요. 27,000원에 던질 수 있었는데, 2만원에 던질 수 있었는데, 5,000원에 던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이처셀 손실이 48%에서 안 던졌는데, 그나마 다행이다고요? 뭐가 다행이죠? 다행 아닙니다. 아, 다행 아니에요. 4,700원에서 5,400원 잠깐 올랐다고요? 땅굴 더팔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못 올라갈 거예요, 아마. 아, 던졌다고. 아, 던졌네. 죄송합니다. 던져야 됩니다. 자, 필룩스 하고 종목 상담은 하시고 싶으면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필룩스 21,000원이라니까 어디에서 샀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깨지는 지점에서 아마 산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 잘못됐어요. 여기가 지속적으로 추세 유지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높게 샀어, 또. 여기 한번 보십시오. 3,000원에서 3만 원 갔어요. 몇배 올랐습니까? 그죠? 9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맞죠? 9배 오른 거 조금 늘렸다고 산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엘리어트 파동, 5파 이후에 상승 파동 나온다고 따라가지 마라.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 되죠? 그 다음에 눌림목 주고 반등 시도 나왔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밑으로 깨질 때 19,500원 깨지면 던져야지 하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 들고 가면 밀린다고요. A, B, C로. 그러면 손실폭 커지기 때문에 크게 틀린 거 없을 겁니다. 모양 비슷하죠? A, B, C. 그래서 그것을 여기가 깨지면 던질 자신이 없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물리는 겁니다.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셀트리온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추세 많이 꺾였고 하락 추세로 막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240일 하나 빼고 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2,500원, 13,000원대 전부 다 저항입니다. 그래서 본인 본전 가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0,000대 지지 여부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고, 10,000대가 깨지면 9,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반등해도 13,000원 강하게 넘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0원에 물려있다. 야, 15,000원도 상당히 부담돼요. 15,000원 가려면 4,000원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40% 올라야 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면 좋겠는데 갈 만한 좋은 이유가 없어요. 바이오, 옥석 가리기,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때 임상 비용 이런 거 옛날에 그냥 뭡니까, 지우야, 투자하는데 이런데 비용 상계 가능했다면 이제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 해버리면 적자 기업 속출한답니다. 그래서 바이오 끝났다고 봅니다, 거의. 자, 하키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를 잘못 구성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종목에 몰빵해버리지. 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 몰빵해버리면 그 종목에 대한 악재가 떨어지면, 아, 자기 자산이 너무 위협을 받으니까, 포트폴리오 주식에 국한한다면, 여러 업종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닥터케이가 얼마 전에 했듯이,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화재, 카카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업종도 골고루 나눠졌고, 업종 대표주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아, 시장이 오늘처럼 박살이 안 나는 다음에서 순환매도 들어오고 적절하게 잘, 아, 유지할 수 있어요, 자기 그 포트폴리오를. 그런데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네이처셀, 그다음에 필룩스 이런 식으로 바이오 이쪽으로 집중돼 있으면 바이오가 잘갈 때는 좋겠지만, 바이오에 핵폭탄 떨어지면 그냥 자기 자산이 완전 망가지는 겁니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다음에는 업종별로, 업종 대표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할 때 엉덩이 무겁게 하는 거 좋죠. 언제 무겁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필룩스를 딱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요. 여기서 엉덩이 무겁게 해도 무겁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엉덩이 무겁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고점인데 몇배 올란 줄 아십니까? 3,000원에서 2만 원 갔어요. 6배 넘게 올랐습니다. 6배. 이해되십니까? 6배 오르고 난 다음에 엉덩이 무겁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그럼 좋은 종목은 엉덩이 무조건 무겁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여기 옛날 가격으로 따지면 130만 원대 사서 엉덩이를 무겁게 중장기를 해도 해야 되는데, 언제 무겁게 하시는 줄 알아요? 여기 인근 들어가가지고 한 20만 원, 20만 원 올라간다고 좋다고 하다가 못 던지고 지금 엄청 물려있어요. 이해되십니까? 270, 80만 원대 물려가지고 지금 오면 220만 원대거든요. 얼마 물렸습니까? 60만 원 물렸어요. 60만 원. 그죠? 60만 원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장기를 가져가는데 우량주라고 무조건 중장기 들고 가면 된다,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매수 타이밍을 잘 잡고 중장기를 가야지. 자,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 SK텔레콤인데, 여기 50만 원대 샀으면 아직도 반토막이라니까요.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물가 상승 비율, 그 다음에 기회 비용, 이때 1억이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지금, 그때 1억은 지금 가치는 예를 들면 10억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20년 전인데? 아파트 가격 하나만 봐도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회 비용 다 날라가고, 그죠? 다 두들 맞고, 아직도 반토막인 겁니다. 그래서, 대형 우량주라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서 사서 중장기로 들고 가도 들고 가야지, 무조건 중장기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피터님 어서 오시고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4% 같으면 그것은 좀 버틸 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빨리 끊고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저도 여기 임금부터 말씀드려가 4만 6천원 정도부터 말씀드리고 추가시키고 해가지고 잘 끊어낸 분은 플러스였겠지만 잘못 끊어낸 분들은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44,000원권은 그나마 버틸 만해요. 근데 44,000 4% 같으면 44,000원 아니겠지만, 중장기로 이거는 정모 팔았다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않는다면 적당히 추가하면 이것은 큰 손실을 보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것도 금액의 문제죠, 그죠? 44,000원, 45,000원권 이런 권역이면 문제없는데, 여기 위에 54,000원 일대 샀으면 당장은 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LG전자 10년째 들고 있다. 무조건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10년 한번 돌아가 볼게요. 10년이면 2008년이잖아요. 2008년 여기 만약 꼭대기 샀으면 16만 4천원인데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 반토막 넘었지. 안 돼요. 꼭대기 사면 절대 안 돼요. 들고 있다고 절대 안 돼요. 야, 말로만 그러냐? 말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 사야 된다고요? 이럴 때, 닥터 K가 이야기한 건 이럴 때 아니면 이야기를 잘안할 겁니다. 이럴 때 사서 쭉 들고 왔더만 아직도 수익은 맞아요. 셀트리온을 이럴 때산분 계실 거예요. 셀트리온. 자, 예를 들면 이럴 때 밑에서, 자, 이럴 때 사서, 아니면 이럴 때 초반에 사서 10만원대, 이럴 때 초반에 사서 쭉 들고 있는 분, 손실은 아니죠. 근데 왜 여기서 3배를 먹을 수 있는 거를 1.5배로 본인의 수익을 깎아 먹냐 이 말이죠. 제가 강조하는 그것입니다. 아, 내비두면 100만원 갈것 같아서요. 아, 100만원 가는 도중에 30, 뭐 30, 한 5만원에도 끊어먹고, 그 다음에 25만원 다시 들어가서 또한 30만원에 끊어먹고, 전부 다 비중을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일부 비중은 남겨두고 절반이라도 그렇게 끊어먹고 끊어먹고 왔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20만 안 온다는 보장 누가 할 겁니까? 10만 사는데 20만 안 온다는 보장 누가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보장을? 정부에서 보장해준 몰라도. 정부에서 뭐 때문에 보장해줄 겁니까? 그죠? 25만 원만 돼도 벌써 수익의 절반 토해낸다니까요. 수익 절반 토해내기 직전이에요. 10만 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30만 원 수익이 있었는데, 25만 원 오면 얼마를 토해내는 겁니까? 절반 토해낸다니까요. 이러한 매도 시그널 무시하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삼성생명 특히나 제가 보기에 옛날에 관심 있었는데 삼성생명 주가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안 좋잖아요, 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올라타고 난 다음에 해도 해야 된다니까요. 하락 추세, 끝내주기 하락 추세인데 왜 사십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언제 사라고요? 야, 이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적어도 우상향할 때 사야지. 얼마 전에 삼성생명 한번 슬쩍 펴보고, 그 말도 안 꺼내, 말도 안 꺼내. 삼성화재 사라면서 말 꺼내다가 삼성생명도 비교적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했다가 아니네요, 바로 말 바꿨습니다. 야, 우하향 아닙니다. 삼성화재 생명은 하면서 삼성화재 사겠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사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위로 5%씩 날아가잖아요. 추세가 우상향입니다. 이것은 우하향을 돌려내고 이제 우상향 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렇게 달라요. 여기서 이야기한다니까, 여기서 우상향 다 돌려내고 위에 저항대 좀 있지만 중장기로 포트폴리오 꾸려갈 만한 위치다 해서 사서 먹었잖아요, 그죠? 먹었습니다. 아직도 먹었어요. 안 팔아도. 여기서 샀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 추세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셀트리온 물려 계신 분들 많네. 큰일 났다, 진짜.
닥터K가 셀트리온 방송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약간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만할까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업종군에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셀트리온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있는 것 같아, 정말로. 네이처 셀에 제가 카톡 하는 거 봤는데, 목욕탕에 그몸 씻어주는 분 있죠? 몰빵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세산 어떻게 됐습니까? 야, 그죠?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셀트리온을 검색을 하면 비교적 많은 셀트리온의 분석에 대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중에 닥터케이크도 하나 올라올 텐데, 매일매일 여러분들 흐름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더 방송 계속 제가 쓴소리를 하고 주위에서 태클을 좀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라고 하는지 차트로 설명 한번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제가 지인인 것 같으면, 야, 지금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닥터K가 셀트리온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옛날에 여기 이렇게 딱 가길래, 자, 이거 깨지면 안 돼요, 부터 이야기했고, 자, 깨지면 25만원 갑니다. 네,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인근 딱 보십시오. 여기 인근. 1월 30일 근처에 방송하면 시간 많으신 분들 한번 돌려보십시오. 닥터K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거 깨지면 25만원 가고, 25만원 인근에서 사서 30만원 이틀 만에, 2, 3일 만에 먹는 거 보여드린다. 딱 그랬어요. 25만 딱 왔거든요. 그리고 딱 반등하고 30만원 이틀만 딱 갔습니다. 3일만이구나. 갔어요, 30만원. 이 부위를 제가 다 맞췄어요. 근데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의 흐름을 알게 되면 어디가 사야 될 자리, 어디가 팔아야 될 자리가 비교적 확률 높게 맞출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눈에 안 보인다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100만 언제 가는데요? 한 30년 후에? 30년 후에? 그런 말 저도 하겠습니다. 100만 언제 가는지 안 물어보세요. 다음 월드컵 올 때까지 4년 동안 기다리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도대체? 빠지는 거, 20만원 빠지는 거다 두드려 맞고 다 기다렸다가?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39만원, 37만원에서 빠지는 거 보고 적당히 끊어내고, 25만원대 만약에 본인들이 저점이라고 생각되면 25만원대 적당히 사서 또한 4, 5만원 또 챙겨 먹고, 주당 또 팔았다가 또 적당히 사고 팔고 하다가 100만원까지 가는 영광을 같이 맞이하면 되지. 왜 두드려 맞을까? 다 두드려 맞고 먹은 거 50%씩 왜 토해냅니까? 여러분들, 1억 가지고 투자했던 분이면 1억 수익이었어요. 지금 5천만 토해내는 장면 바로 직전입니다. 왜 토해내시는데요, 5천만 원? 좀 적게 토해내지. 한 9천만 원이라도 챙기시지. 그죠? 지금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0주 물려 계신다. 100주 같으면 지금 돈이 상당하시잖아, 그죠? 2600만 원이니까. 맞죠? 셀트리온 몰빵으로 1억 들어갔다. 4년 뒤에는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자, 작년에 좀 좋았겠죠? 작년에 우리나라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2017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적당히 사신 분들 잘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분은 좋았는데 뒤늦게 쫓아가는 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키님도 아까 30 얼마에 쫓아갔다 했잖아요. 이럴 때 막, 어? 셀트리온 뭐가 어떤 애 저떤 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때 쫓아가가지고 이제 물리는데 안 팔고 버티고 있으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것도 물리기 쉬운 장입니다. 2017년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수익 나기 힘든 장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017년은 쫙 갔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올라가요. 이상한 주 빼고. 특히 바이오 광풍이 여기 우리나라 2017년 랠리장에서 같이 왔기 때문에 1년 사이에 3배, 4배, 10배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장이 이제 2018년 오면서 흔들리잖아요. 흔들흔들 하다가 여기가 깨지는 순간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된 겁니다, 지금. 여기를 지지를 못해내면 밑으로 박살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러면 잘안 간다고요, 주식이. 가는 놈만 가고 잘못 간다고요. 닥터케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하락장인데도 손실 나는 종목 몇개안 되고 수익이 많이 나는 선방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하나만 대볼까요? 추세가 무너지면 미련 안 부리고 던지니까 핵폭탄 안 두드려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권이다 싶을 때 과감하게 질러 해서 며칠, 3일 정도 끌고 가니까 수익이 잘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도 우상향 하는 것만 하니까 잘안 깨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딱 마무리할게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 치고 크게 깨지는 거 없다니까요. 잘 가잖아요. 그죠? 카페 24. 조금 무너져도 별 문제 없어. 오늘 그렇게 장이 폭락해도 마이너스 1.38이야. 스튜디오 드래곤 이건 좀 무너졌는데 SK 모터리얼 이것도 뭐 횡보에 가깝게 지금 버텨내고 있잖아요. 추세가 좋은 거라니까 그렇다고요. 셀트리온 헬스 추세 좋은 것 같아요. 꺾였어요. 셀트리온 제약 꺾였어요. 마지노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박스권이에요. 완전 꺾였다 이번엔 박스권이에요. 이것 못 지키면 꺾여버립니다. 그쵸? 바이오주 대부분 다 그래요. 자, 정리하도록 하죠. 자,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수하지 마십시오. 현금 딱 들고 계십시오. 손절 못했던 종목이 있다면 미련 부리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더 빠질 것 같다 싶으시면 손절하고 현금을 딱 들고 계시다가 개인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 치고 폭락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사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물량 거의 대부분 축소시키고 시장 안정될 때까지는 안 달라드는 게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하시고 방송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나머지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간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닥터K 여러분들 조금 도움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 될수 있도록 생방송 가능한 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힘들어하신 지인 계시면 닥터K SNS로 추천해 주십시오. 무료 방송들 많이 진행하고 있고 주식 기초 강의 공부는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데 도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